사람의 감정인 앨범을 만들어 보고 싶었었거든요. 우울한 감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좋은 감정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감정을 트랙별로 나눠서 네, 넣어보고 싶었습니다. 오마이걸 퍼포먼스는 블랙 버전과 화이트 버전 두 가지를 준비해봤는데 두 버전 퍼포먼스 모두를 보여드릴 예정이니까요.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나 더. Oh my God, oh God, she took me to the skies. 저희는 항상 이제 즐겁게 음악하고 즐겁게 활동을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에 이번 활동도 역시 저희 멤버들끼리 즐겁고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또 저희가 아직 공중파 1등은 못해봤는데 공중파 1등을 할 수 있고 또 그 기쁨을 네버랜드와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랜만에 나온 앨범이니까 정말 멋진 퍼포먼스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앞으로 더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이들도 늘 성장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. 에버랜드 사랑합니다.